아니, 마법세계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영원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잡아야 돼. 도련변이 마법사를 잡아서 인간 세계의 마법세계 문을 다시 열어야 돼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잡냐고요, 도련변이 마법사들을? 아니, 어떻게든 잡아야지! 아니, 마법세계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. 갈 준비해야지, 얘야. 얘야. 믿을 수가 없어. 마법 세계가. 그림자, 바이러스라. 통 감이 안 오는데요.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. 지금으로서는 도련변이 마법사들이 형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. 꿈, 그림자, 바이러스, 마법에 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. 예. 예의 의술이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얘하고 술이 강하잖아요. 아니, 우리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. 마녀호이파하고 원로호이파가 싸우는 동안에 도련변이 마법사들만 잔뜩 키워놨으니 결국 그들한테 이렇게 당하는구나, 우리가. 놀아보세요. 아, 그래. 시원하다. 힘이 펄펄 나는구나. 얘 학교 가니? 네. 얘가 왜 저러냐? 글쎄요. 아유, 어머니. 언니야. 수리야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아유, 수리야. 이슬장 필립이랑 같이 가야지. 어? 뭐? 이슬아, 수리 지금 방금 나갔거든? 혼자요? 어, 무슨 일 있는 것 같아. 얼른 쫓아가봐. 네. 필립아, 가자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언니, 언니. 참, 아니, 얘도 이렇게 불에 확 죽어서 나가더니 수리도 그러네요. 아이고, 답답해. 아, 무슨 일인데 또? 아침부터 올라와서 물어볼 수도 없고. 아, 그쵸. 오빠, 어디 아파?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돼? 엄마하고 아빠랑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못 오셨어. 아줌마랑 아저씨가? 아,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었던 거구나. 얘하고 수리는 학교 갔니? 예. 얘하고 수리가 많이 힘든가 봐요. 그렇겠지. 아가, 다들 힘든 거 알지만은 얘하고 수리한테 각별히 신경 좀 쓰자. 강호 가게에 나가보고. 오늘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게 안 나가려고요. 그러지 말고 나가. 이슬 내가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쓴다.
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와서 가게 나가서 일해. 예. 마법세계 걱정, 의장님 걱정, 너도 힘들지? 나갔다 올게요. 수고해. 나가니? 예. 왜요? 무슨 일이야? 다들 아침들도 안 드시고 임원은 2층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이해하고 술은 힘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 있지? 이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. 야 아무 일도 없긴. 대체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야 뭐 돕든지 모른 척하든지 할 거 아니야. 사실은 이모하고 이모가고 오기로 했는데요. 못 오시게 됐어요. 그래서. 술이 엄마하고 아빠? 예. 아우, 얘하고 술이 힘 없을만 하네요. 아, 난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지. 술이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오는데? 아, 좀 더 계시다 오신대요. 사장님, 가요. 응, 그래. 저 가게 나가볼게. 어, 그래, 수고해라. 다녀오겠습니다. 어. 갔다 와. 수리하고 얘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으면. 에휴, 가요, 오라. 꿈, 그림자,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찾아보자. 바이러스 마법이요. 제가 예전에 인간들한테 퍼뜨렸던 감정을 없애는 마법 바이러스랑 많이 다를까요? 글쎄, 내 생각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. 시작하자. 영재에게로 뛰어가려다 움찔 서버렸다. 순간적으로 영재를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. 나는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왔다. 우리 집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술이 집에 여... 놔두고 온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있니? 계속 읽어. 그 아이가 영재일 줄은 상상도 못하였다. 오영재 너무 자신만만해서 5학년 일반 여자아이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남자애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는 아이. 영지의 별명은 자존심이었다. 수리야! 무슨 일이니?